드디어 수많은 팬들 실시간 라이브 응원 속에 제이홉이 군입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이홉 입대날 아침부터 유튜브에서는 많은 방송사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이홉 군입대 현장에서 재미있고 특이한 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에서 다 급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이홉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급 입국한 황금막내 정국에 제이홉에 대한 우정 정말 눈물이 날 듯해요. 또한 이날 팬들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난해 12월 입대한 짐과 똑같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입대를 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었어. 현장을 찾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훈련소에 입소한 뒤 방탄소년단 트위터에 제이홉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완전체 사진을 도착했는데요. 아직 귀한 사진인 듯 매우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이홉이 입소한 후 공개된 완전체 사진에서는 어떤 따뜻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제이홉이 훈련소에 입소한 후 방탄소년단은 제이홉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완전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멤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이홉을 배웅하고 있는데요. 특히 휴가 중인 지는 군복 차림으로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은 제이홉의 머리에 손을 대고 개구장이 같은 웃음을 짓고 있어 미소를 자아내고 있죠. RM은 완전체 사진과 함께 곧보자 브라더라는 애정 어린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의 따뜻한 모습과 메시지가 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이홉이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한 이유와 그의 솔직한 속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이홉은 군대 입대를 결심한 이유로 진형이 군대에 가고 난 후 언제쯤 입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다. 하루 빨리 다녀와 여러분께 더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대에 있는 동안 목표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늙지 않고 오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입대를 앞두고 다소 싱숭생숭했던 속내도 밝혔습니다. 제이홉은 약 4개월 먼저 입대한 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많이 알리지 못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다녀오겠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입대 전날인 17일에는 짧게 깎은 머리카락을 공개하고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라고 손글씨로 직접 쓴 인사도 남겼습니다. 제이홉 군입대 소식은 전 세계 해외 언론들도 특종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할게요. 미국 타임즈는 제이홉 방탄소년단 멤버 중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로이터는 K-POP 스타이자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의무 군복무 시작 기사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고 프랑스 24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군대 입대한 두 번째 멤버로 등록 기사 제목으로 보도했고요. 미국 디안의 하늘도 우는구나 BTS 아미 제이홉이 의무 군복무 참여에 반응 기사로 보도했고요. 이 내용은 트위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늘이 호비가 떠나는 것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이홉 기다릴게요.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 진심 감사합니다.